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완이 절친 광성이에요. 광성군이에요. 빌런과 완화가 주최하는 연기대회.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어우, 짝돌리님. 아, 안녕하세요. 아, 치트키가 오셨습니다, 저희 방에. 포타님 같은 경우는 보증수표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 아무거나 마음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리님 야라고 해도 돼? 그거는 마지막에 끝나고 일단은 몸 좀 보여주시고. 아, 아, 네네. 아, 오케이. 돌리도 방송 중인가? 형, 나 방송 중인데 이게 무슨 컨텐츠냐면은 피가지 정해진 하나 골라서 저걸 연기를 하는 거야. 형도 한번 하나 하고 갈래? 아니? 오케이, 중이 몇 번? 72번. 오, 길다. 둘이서 대화하게 하는 것 같아. 오케이, 형이 똑바른 시선까지만 읽어줘. 나머지는 짜돌리가 읽어줄 거야. 라운드 1, 파이트! 간다. 누구나 행복했으면 한다고. 그 감정은 분명 누구나 생각하는 이상이다. 그래서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왜냐면 이 꿈은 결코 똑바른 시선. 잘못도 거짓도! 가슴을 찌르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멈춘지 않고 계속 달렸던 그것 결코 잘못된 아이가 아니야. 아니 난 두 번째가 노돌리 같은데? 저 두 번째 노돌리 한 표. 아유, 그럼 방송도 끝나고 고생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아이, 이제 짭돌림의 야라고 해도 돼 그거 하면서 짭돌리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와나나야! 빌라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와, 진짜 똑같다. 아, 야. 야, 감사합니다. 아, 돌리 형 고마워. 돌리 형, 은혜 꼭 사줄게. 들어가, 형. 페라트 빌런님 어서오세요. 네네. 어떤 감성으로 연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2 133번 하겠습니다. 이거 마침표 되어 있는 부분은 알파벳 하나하나 떼서 읽어주셔야 돼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가자. 폭포를 거스르는 한 마리의 DRAGON처럼 내 운명을 거스르는 날, 내 짧은 라이프 룰러. 뭔가 약간 광고 같은데, 광고? 빌라, 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 나 할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폭포를 거스르는 한 마리 DRAGON처럼 내 짧은 라이프 룰. 이정재 버전으로 폭포를 거스르는 한 마리의 DRAGON처럼 내 운명을 거스르는 난 내 짧은 라이프 룰러지요. 내 짧은 라이프 룰러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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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힘들었어. 천안사는 24살 무직백수입니다. 오,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진 할 줄 아는 거.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와, 붉은 야망에 피어나는 꽃처럼. 오, 목소리 되게 좋다. 저희 가져요. 대사 뭐였어? 자, 그럼 우리 동시에 여기 한번 해주자. 자.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어때요, 우리 더블님? 어땠어요? 쩔었죠? You suck! 초갈이요? 간단한 나레이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어떠세요? 일요일은 연인보다는 오래된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 시키고 덮이고 쌓아가는 날들이 고맙다. 사랑스럽다. 감정 잡을 수 있는 부분에 정확히 다 뛴단 말이야. 오, 진짜 잘하시는데? 저랑 비슷한 식으로 나레이션 하시는 것 같아. What? 빌랑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연인보다는 오래된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 시키고 덮이고 시키고 덮여서. 잠깐만, 잠깐만. 시키고 덮여서 시키고 덮여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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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슈크림빵을 좋아하시는 스트리머라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슈크림빵을 제가 제일 처음 했어요.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네. 슈크림빵, 슈크림빵, 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어, 근데 바로 나오시네. 오. 바로 빼지 않고. 너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어? 나는 뭐 할 줄 몰라.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슈크림빵 슈크림빵 너무 달달한 슈크림빵 그거만 했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잘 가르쳐 주시네. 아 너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네. 네네네. 뭐냐면은 슈크림빵! 슈크림빵 주세요! 슈크림빵! 자 세 가지 카테고리. 아 혹시 좀 약간 뻔뻔한 타입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럼 25번도 한번 가죠. 맞아, 25번 가죠. 잠깐만요. 고냥이 냥냥냥 냥이의 뚱뚱 귀여운 냥이 파워에 쫄아버려라 냥. 냥이는 사랑어보다는 쌈띠가 더 맛있다 냥 냥냥. 한 번쯤은 혼자서 스스로 비웃을 만드는데 엄청 아시잖아요 이 바다. 웬니는 영준이요. 아우 루미님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깜짝 신고 중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감성을 하나 말씀해 보세요. 그럼 중이 1번 하겠습니다. 중이 1번 처음이네. 예. 아 이거 정말 진짜... 유명한 거죠 이거. 아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영준이랑 잘 어울리죠 이런 거. 디럭스 본부의 그 느낌 살려주세요. 아 그게 뭐죠? 저기 죄송한데 이거 하면은 저 네. 디럭스 본부 2호예요 이거. 아, 그 캐릭터 가져가. 아 뭘 가져가? 아 일단 이거 해보세요. 빌랑님이 하면 인정합니다. 오케이. 피를 마시고자 살 뜯고자 하는 악마예요. 저는 이런 거 말고 대사를 다른 걸 주세요. 그래서 너 유미 안 시키겠다? 아니 너가 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나 할게. 악마요. 피를 마시고자 살을 뜯고자 하는 악마요. 내 노예 주인으로서 굴지 말지어니 나의 종이 되어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왜 이 그다음 지키기 알 같은 자식 진짜.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광주 뉴욕에 살고 있는 27의 견자희라고 합니다. 오 나이가 꽤 많으시다. 최고령.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해보시겠어요? 어 그럼 전부 다 154번으로다가 통일해서 할까요? 이것부터 먼저 하죠. 중이부터. 반갑다 인간들. 어이 거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여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나저나 네 녀석의 피는 얼마나 달콤할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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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충 앞은 잘하셨어요. 뒤에 나답지 않은 실수. 이거 진짜 실수한 것처럼 나답지 않은 실수?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잖아 나답지 않은 실수? 약간 이런 느낌 하셔야 되고. 장희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시작. 이거 나답지 않은 실수. 아 네 녀석의 피는 얼마나 달콤할지 맛있겠다. 그치. 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미몽이 잠깐 빙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냥냥냥.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고양이 해줄게요. 가지마 나를 위해. 아이! 고양이 냥냥냥. 냥이의 짱짱 기업은 냥이 파워에 쫄아보아란냥. 냥냥냥. 냥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웠더냐. 냥이는 다랑어 볼 때는 참치가 더 맛있대냐. 냥냥. 고생해주신 견자이님에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죠. 부동산 매콤 불주먹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분명... 아니요 행복했어요. 직관하셨네. 이분도 목소리가 멋있어. 아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더빙 같은 거 좀 하고 있습니다. 성대모사 가능한 거 있으신가요? 아 제가 할 줄 아는 거 하나 있는데 한번 들려줄까요? 아 네 들려주세요. 결국 홍진호는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저에게 재경기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병주고 약 주는 겁니까?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지구 공진호가 간다! 홍진호의 폭풍은 별시베리아에선 그저 콧바람입니다. 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나 홍진호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세르게이까지 나오네. 세르게이까지 한 사람은 와. 야 스트리밍 같은 건 안 하세요? 아 작게 하고 있습니다. 더 빛납니다. 이분 아주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뭐 먼저 하실래요? 심쿵 하고 싶습니다. 네, 심쿵 몇 번 하시겠습니까? 45번 하고 싶습니다. 45번 하겠습니다. 투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거기 선처로 들어줘. 난 지금까지 뭐만 하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지금까지 몰랐던 감정을 많이 가르쳐줘서 고마워. 좋아해. 나도 좋아해.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이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한다. 아 여자친구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바지 지퍼 왜 내려? 야야 올려 바지 지퍼 왜 내려? 지퍼 내린 소리. 야 아,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기적을 아주, 노래하라. 기적을 노래하라. 보이스 오브 와나나 스타 오브 제이 케이 제이 어 오브 보이스 예스 끝끝